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무엇에 쓰는 물건 이거는 쌍침 바늘이에요. 사이즈는 바늘과 바늘 사이 간격에 따라서 4mm, 3mm, 2mm로 되어 있고요. 자, 사용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일반 바늘이 두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용 미싱 바늘을 꼽듯이 앞으로 꽂으시면 됩니다. 쌍침 바늘 어디에 쓰는 고! 첫 번째 삼봉 스티치, 두 번째 핀턱 스티치, 세 번째 쌍침 스티치. 공업용 삼봉 미싱은 복잡하고 굉장히 가격도 고가예요. 티셔츠 목 시보리 봉제를 할 때나 티셔츠 밑단 봉제할 때 사용하고요. 늘어나는 원단에 많이 사용하죠. 공업용 삼봉은 가정용 커버 스티치랑 비슷해요. 삼봉, 커버 스티치, 쌍침 바늘이 비슷하다? 자,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쌍침 바늘을 보는 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꽂아주세요. 그리고 다이마루를 밑단 봉제를 할 건데 지그재그에 맞춰주시면 돼요. 보통 미싱에, 가정용 미싱엔 지그재그가 있죠. 자, 이렇게 다이마루 원단 밑단을 한번 박아볼게요. 자, 밑단을 한 2cm 정도 꺾어서 윗부분 2cm로 박아주시는 거예요. 2cm로 시접을 꺾고 그 위로 박아주시면 이렇게 겉에서는 두 줄 스티치가 나오고 뒤로 제끼면 지그재그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겉에는 두 줄 스티치로 나오고 뒤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오기 때문에 안 뜯어져요. 자, 이번에는 스판 원단인 라미네이터라고 한 원단으로 박아볼게요. 이 원단도 시접을 2cm 정도 꺾는다고 가정하고 그 위로 스티치를 한번 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때리고 난 다음에 겉에는 두 줄 스티치가 나오고요. 자, 뒤로 제끼면은 지그재그식으로 나와요. 자, 이번에는 핀턱 노루발을 사용해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핀턱을 한번 잡아볼게요. 핀턱은 얇은 핀처럼 주름을 조그맣게 잡는다는 뜻이거든요. 자, 노루발은 핀턱 노루발로 바꾸시고요. 그냥 그 위로만 박아주세요. 박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핀턱이 잡혀요. 바늘에 4mm, 3mm, 2mm에 따라서 이 높이가 조금은 틀려져요. 자, 그냥 위에다 놓고 미싱으로 박아만 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핀턱이 잡혀요. 핀턱 잡는 거 굉장히 귀찮고 어렵거든요. 근데 노루발 하나만 바꿔주셔도 굉장히 잘 스티치가 박혀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쌍침 스티치를 때릴 수가 있어요. 두 줄 스티치죠. 디테일한 부분에 두 줄로 스티치를 때릴 때 굉장히 편하고 예뻐요. 자, 지금까지 쌍침 바늘을 살펴봤습니다.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